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1차 경영학개론 첫 시간 수업을 맡게 된 조슬인 노무사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간단하게 경영의 기초와 그다음에 경영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의 기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상식적인 수준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아, 이런 내용이 있구나 정도로만 이제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저희가 배우게 되는 그 경영의 역사 같은 경우는 아주 아주 중요하고 2차에 저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유익 있게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이란 이제 이렇게 하면서 경영의 정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영은 경제 각 경제 주체들이 경영 활동을 하면서 이제 발생하는 그런 활동들을 경영이라고 하고 그런 경제 주체들이 경제 활동을 하면서 뭔가 재화와 서비스를 이제 만들어내고 그 판매하고 이윤을 창출하고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이제 학문으로 정리한 것을 경영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경영학은 OT에도 설명했다시피 분류를 이제 총 6가지로 이제 책에는 나와 있습니다. 인사관리란 이제 환경 적인 이제 부분도 고려를 하면서 기업 내부에 있는 인적 자원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줄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모집을 하고 채용을 해서 그 사람들을 선발을 하고 보상하고 평가하고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해야 될 효율적인 인사 관리를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학문을 인사 관리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그렇고 나서 기업은 아무래도 이제 생산 활동을 해야 되니까 네, 생산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설비를 해야 되고 뭐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를 해야 가장 비용을 절감하면서 생산을 잘할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를 한 학문. 그리고 이제 정보, 경영 의사결정을 하려다 보면은 아무래도 정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영 정보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을 해야 할지, 그리고 생산한 이런 제품이 있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가격을 정할 것이고 유통할 것이고 판매 프로모션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거를 이제 정리한 학문을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뭐 회사에서 매출이 얼마 정도 났고 비용은 얼마 정도가 들었는지에 대해서 어떤 경영 그 재무적인 정보를 일렬로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보여주는 그런 활동들을 회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의사결정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자본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제 경영에서는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네, 재무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6가지가 경영학의 대표적인 분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 경영학이란 건 어떤 거를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하느냐 보시면 이제 개별 경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통 경제 형태라고 하면은 이제 뭐 기업 경영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재정 경영, 예로는 뭐 병원, 그리고 세무서, 그리고 중앙청, 법원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가정 경영, 그리고 이제 기타 법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우리 경영학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주 대상이 이 기업 경영이다. 기업이 어떻게 생산을 하고 이익을 내고 활동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포커스를 맞춘 학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경영학의 지도 원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수익성과 생산성을 기반으로 합니다. 아무래도 매출이 나도 비용이 매출보다 커버리면은 수익이 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매출에서 비용을 뺀 금액을 수익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 수익성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매출을 늘리고 비용을 줄이는 그런 방안을 이제 선택을 해 보아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매출의 이제 수량이 일정하다면 매출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매출 단가를 높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생산성 같은 경우에는 책에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그 부분을 그냥 가볍게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직 균형입니다. 조직 균형이라 함은 이제 이렇게 기업이 있습니다. 기업이 있는데 기업은 안에서 내부적으로 그 인적 자원들과 함께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제 운영을 해 나가는 것도 있지만 외부적으로 기업과 맞닿아 있는 이해관계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해 관계자들하고 함께 같이 이제 일을 하면서 경영, 그 기업 경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외부적인 대외적인 환경과 그리고 기업 내부에 있는 대내적인 환경을 함께 고려를 해서 이 외부적인 것 그리고 내부적인 이런 균형들이 맞춰서 조직 균형이 이루어지면은 존속할 수 있다라는 이제 개념입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버나드라는 학자는 그래서 이런 조직 균형을 위해서는 이제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버나드라는 학자는 이제 이따가 자세 경영의 역사 부분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직원이 있고 회사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직원은 회사에게 공헌을 하게 됩니다. 이 공헌이라는 단어는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2차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기 때문에 네,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회사는 그러면은 이렇게 공헌을 한 직원에 대해서 유인을 하게 됩니다. 공헌과 유인의 이제 예시를 들어보면은 공헌은 아무래도 근로가 되게 되는 것이고 유인은 임금, 금전적인 보상 그렇지 않고 복리후생, 간접적인 보상 등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공헌과 유인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회사가 균형을 이루려면은 항상 유인이 공헌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버나드 같은 경우에는 기업 조직이 존속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먼저 전제가 되면서 공동의 목표가 있어야 되고 공통 목표 이 세 가지는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이 공통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거를 이 목표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동의 의욕 그리고 이 의욕 이제 이렇게 목표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는 아무래도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보니까 의사소통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 버나드의 조직균형 관련해서는 이제 뒤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이제 그만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경영의 역사입니다. 경영의 역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계열적으로 순서대로 알아두시면 되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러한 그 이론을 이제 만들게 되었는지 과정이나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1차 공부만을 위해서도 아니고 2차를 위해서도 나중에 이제 꼭 필요로 하게 될 수도 있으니 그 부분 유의하시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경영은 고전학파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테일러라는 프레드릭 테일러라고 이제 필라델피아의 대부호의 이제 어떤 공장 아들이었습니다. 테일러는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공장에 취직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관리자의 직급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아주 말단 직원으로 먼저 들어가게 됩니다. 말단 직원으로 먼저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본인이 보는 거죠. 일의 효율성을 어떻게 올릴 수 있는지 장인 같은 그 시대 때는 이제 그 장인 제도가 굉장히 이제 성행하던 그런 시대였는데 보통 장인들은 본인들이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을 맡겨도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숙련된 그런 장인이 아니라 미숙련공들도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높이면서 공장이 잘 돌아가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이라고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테일러는 굉장히 이제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사업 말단으로 시작했지만 금수저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위 이제 상급자까지도 이제 승진을 하게 된 그런 유능한 사람이었는데 과학적 관리론이라고 하여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삽을 이렇게 퍼가지고 나를 수 있는, 실을 수 있는 그런 흙의 무게는 몇 파운드 정도일까에 대해서부터 이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삽을 푸고 나르고 하는 그런 시간 그리고 또 몇 각도는 어떻게 되며 삽의 모양은 어떻게 되는지 등 시간 및 동작 연구를 굉장히 자세하게 하면서 뭐 이런 모양의 삽은 어떤 사람이 드는 것이 좋겠더라 그리고 이런 모양의 삽은 뭐 푸는 데는 몇 초가 걸리면서 몇 파운드 정도는 뜰 수 있으니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 이 정도 시간이 걸리겠구나 라는 것을 정말 구체적으로 이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시간 동작 연구를 통해서 테일러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일 매뉴얼을 이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인데, 그렇게 일 매뉴얼을 만들어서 시간 및 동작 연구를 하면서 하루에 이 정도 양이면은 어떤 사람이 일을 하던 간에 딱 적정하겠다라는 표준 과업량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시간 동작 연구를 통해서 하루에 일하면 딱 괜찮은 그 과업량을 표준 과업량이라고 하는데, 이 표준 과업량에 대해서 이제 만들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작업량, 그리고 이제 이게 금전적인 보상, 임금이라고 한다면 이제 한 이 정도쯤이, 이 정도의 작업량이 한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표준 과업량이다 라는 것을 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랬을 때 보상은 작업량이 많을수록 많이 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표준 과업량, 이 지점에 오게 될 때에는 테일러는 늘 이제 이게 문제였던 것이죠.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은 표준 과업량 이상으로도 일을 하지만 이 사람들과 비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된다면 너무 부당하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보상을 해주고 싶다라는 이제 생각을 그때부터 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테일러는 여기서 이렇게 비례로 가지 않고 여기서 이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쯤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기울기는 더 가파르게 해서 훨씬 더 많은 보상을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을 차별성과급제라고 부르게 됩니다. 차별성과급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그래프를 보시면서 외우시는 것이 훨씬 더 편한데,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표준 과업량이 이렇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지만, 이 부분을 굉장히 이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고, 이렇게 중간에 공간이 있다는 점,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보상을 했다라는 점 꼭 주의해서 암기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 및 동작 연구를 통해서 표준 과업량을 설정을 하였고 차별성과급제까지 도입을 했다. 이 정도까지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시간 및 동작 연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몇 초가 걸리고 몇 파운드를 나르더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해당 그 작업에는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에 대해서까지도 이제 연구가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종업원 선발 및 교육까지도 이제 실시를 하게 되면서 이 작업에는 이런 종업원, 그리고 근육이 얼마나 있고 몸무게가 몇이고 키가 몇 센치인지까지도 이제 선발을 이제 그런 것까지 관여를 하면서 선발을 하게 되고, 미리 뽑아놓은 그런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굉장히 시키는 식으로 종업원 선발 및 교육에도 힘쓰게 됩니다. 또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 자동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계속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한 시간이 이제 투자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자동차 문만 붙이는 일을 하게 되면은 또 다른 사람은 계속 조립만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그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하나의 자동차를 완성할 수 있는 그 러닝 타임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그 기능을 분화를 시켜가지고 직능식 제도와 직장 제도라는 것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요즘에 이제 기업 같은 데를 보면은 영업팀, 마케팅팀, 재무팀, 회계팀 이렇게 따로 팀별로 부서별로 있듯이 여기서도 벌써부터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이제 다 이 전부가 테일러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고안했던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 네 가지는 굉장히 굉장히 중요하고 2차 시험에서도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라고 하면은 술술술술 적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외워두시는 것이 좋고, 이 단어 네 가지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꼭 외워두시고, 이제 앞으로 1차에서는 굉장히 1차 문제는 쉽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올 예정이라면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면서 이 네 가지 딱 좋죠. 객관식은 다 오지선다인데 이제 딱 하나를 이제 다른 거를 끼우는 거죠. 시간 동작 연구해가지고 다른 이제 그 뒤에 배울 인간관계론에 대한 내용을 넣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넣게 되면은 이제 이거 하나를 골라내는 그런 이제 기출 문제가 나오게 될 것이고요. 사실은 이런 문제가 몇 번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반대로 테일러의 과학적 이론에 대해서 이제 비판
비판도 있습니다. 너무 이제 그런 비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제 여기까지는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비판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은 너무나도 혁명적인 그런 연구였죠. 하지만 너무 폐쇄적으로 봤다. 조직을 사실 환경의 영향도 굉장히 많이 미치는 그런 것이 기업 경영인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동작, 시간 동작 연구만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말고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느냐. 너무 집단, 너무 폐쇄적으로 연구를 했다라는 비판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너무 인간을 생산의 도구, 기계로 너무 취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간도 어떻게 보면 감정이 있고 또 어떤 노동조합을 조직을 해가지고 본인들의 권리를 주장할 그럴 힘이 있지만 너무 폐쇄적이었으면서 인간을 너무 기계로 봤다. 기계로 취급을 했고 인간 자체에 너무 주목하지 않았다라는 이런 비판들이 있습니다.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은 이런 내용 외에도 이런 비판까지 함께 같이 이제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은 굉장히 이제 혁명적이었지만 그 후에 포드, 헨리 포드라는 사람에 의해서 구체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헨리 포드는 이제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모델 T라는 이제 자동차가 가장 유명한 그런 이제 회사의 이제 사장님이셨죠. 헨리 포드. 포드는 이제 이동식 조립 라인이라고 해가지고 컨베이어 벨트를 최초로 창시한 사람입니다. 컨베이어 벨트를 이제 모델 T라는 자동차를 생산을 하면서 모델 T 가장 엄청 유명해요.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검정색 정말 표준화된 그런 자동차예요. 이런 자동차를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포드는 컨베이어 벨트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포드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먼저 컨베이어 벨트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가 있으면은 어떤 부품들이 이제 이렇게 쭉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서 오게 되면은 여기에 근로자들이 한 명씩 일렬로 나열을 하면서 이제 일을 하게 되고 일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전에 봤었던 테일러 과학적 관리론의 그 기능식 직장 제도의 이제 한 부분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실현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모델 T라는 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해서 컨베이어 벨트를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리고 이런 생산 설비들이 있을 거 생산 설비들이 있는데 이런 생산 설비들을 오로지 모델 T라는 자동차만을 생산하기 위해서 전용화를 시켰습니다. 이거를 생산 설비의 전용화라고 합니다. 실제로 나중에는 모델 T가 아니라 이제 뭐 A라는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이미 전용화된 생산 설비를 바꾸는 데는 거의 몇십 년이 걸릴 정도로 그렇게 전용화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부품을 표준화시켰습니다. 이 당시 이제 저희 지금 생각해 보면은 지금 시대 때는 당연히 나사가 뭐 몇 센치이고 뭐 어떤 뭐 규격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국제적으로 다 표준화되어 있고 단일화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치수를 재는데 이제 헷갈릴 일이 없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품을 표준화시켜서 오로지 모델 T만을 위한 진짜 정말 모델 T만을 위해서 부품을 표준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도로 노동 분업을 하게 됩니다. 고도의 노동 분업. 이렇게 네 가지가 포드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진짜 이를 통해서 자동차 한 대를 생산하는 데는 13시간이 걸렸다고 해요. 한 대를 조립하는데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조립하는데 13시간이 걸렸지만 실제로 이렇게 포드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서 13시간에서 무려 1시간 반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포드는 대량 생산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대량 생산을 하다 보면은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원가 절감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시계열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서 들으시면 돼요. 아, 포드라는 사람은 모델 T를 만들기 위해서 컨베이어 벨트를 고안을 했고 생산설비를 전용화시키고 부품을 표준화시키고 고도로 노동 분업을 했다. 이렇게 때문에 시간이 이렇게 단축됐고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규모의 경제의 효과를 누렸고 그렇기 때문에 원가 절감이 되면서 동시에 근로자들에게 고임금을 줄 수 있었다까지가 하나의 포드 시스템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이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이제 3S라고 보통 많이들 표현합니다. 이 3S는 무엇이냐? 이 3S는 제가 여기다가 적겠습니다. 3S는 부품의 표준화, 표준화를 영어로 하면 Standardization 하나의 S를 따온 것이고 그리고 그 제품의 단순화, 단순화는 Simplification.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또 S를 따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작업의 전문화, 전문화라고 함은 Special. 이렇게 3S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제 하나의 세계의 3S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공인노무사 1차 시험을 이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가 이제 중요할 점은 3S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기출 문제에서 이 세 개의 S 말고 굉장히 헷갈리게 이것들을 섞어 놓게 됩니다. 세분화. 이거는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고 암기를 하실 때 옆에 꼭 같이 적어 두시면서 이제 이 부분을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같은 S로 시작하고 또 뭔가 고도의 노동 분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뭔가 세분화도 맞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세요. 하지만 세분화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점. 그리고 규격화. 규격화 이 부분도 S로 시작하지만 예. 이 부분도 주의를 하셔라. 외워서 꼭 이것만은 선택하지 않고 꼭 이 세 가지 3S를 고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이제 포드 시스템의 내용이고 포드 같은 경우는 이제 테일러하고 비교를 해보자면은 테일러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과업 관리 하나의 어떤 세부적인 거를 이제 집중을 했다면은 포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어떤 동시 작업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포드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만 설명을 마치겠고 페이올에 대해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올 같은 경우에는 그간 테일러와 포드는 어떻게 일을 할 것인지 굉장히 작은 부분에 맞춰서 보통 이제 미시 연구라고 한다면 페이올은 일반적인 경영관리론에 대해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드에 비해서 테일러에 비해서 어떤 거시적인 측면을 이제 연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페이올은 일반적인 이제 관리 5요소와 관리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 관리 5요소는 이제 페이올은 이제 이 정도만 외워두시면 되는 것이에요. 관리 5요소는 맨 처음에 계획을 하고 조직하고 통제하고 명령하고 조정하고 이 다섯 가지는 페이올이 주장한 관리 5요소다라는 점 알아두면 되는 것이고 꼭 이 부분만 이제 유의해서 외워두시면은 페이올은 굉장히 문제 없이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테일러는 미시적인 부분에 집중을 했지만 페이올은 거시적인 거에 집중을 했고 관리 5요소는 다음과 같고 또 이러면서 이제 페이올은 뭐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되냐면 여섯 가지 경영의 기능에 대해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여섯 가지 경영의 기능은 책을 보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어떤 기술적인 활동, 그리고 재무적인 활동, 그리고 이 부분 정말 중요하셔야 돼요. 처음엔 저도 공부를 했을 때 보건적이라고 봤어요. 보건적이 아니라 보전이라는 거.
이 부분은 이제 사실 뭐 객관식이라서 틀리게 쓸 이제 그런 위험은 줄어들지만 이 부분 유의하시고 보전적인 활동 그리고 상업적인 활동 그리고 회계적인 활동 이 여섯 가지가 경영의 기능이다 여섯 가지 기능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뭐 14가지나 되는 그런 관리 활동의 어떤 일반적인 규칙을 이제 설명을 하긴 했지만 이 14가지는 사실 2차 시험에서도 저는 외웠어요. 외워가지고 하긴 했지만 그렇게 출제 비중이 높거나 이제 뭐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정도만 이제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막스 베버입니다. 막스 베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흔히들 말하는 뷰로크라시 관료제에 대해서 이제 주장한 학자입니다. 뷰로크라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원을 보시면은 이제 관료제에 대해서 아 어떤 뜻인지에 대해서 짐작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막스 베버를 여기까지 끌어와가지고 여기서 설명을 하자면 뷰로 이게 사무실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사무실과 크라시 이게 지배 라는 뜻인데 사무실에서 지배한다 즉 책상에서 지배를 한다 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제 관료적인 이 어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무실에서 뭔가 표준화시키고 규격화시키고 그러면서 어떤 절차를 밟고 위계 구조를 만들면서 이제 경영을 조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필요한 직무에 따라서 위계 서열을 이제 미리 결정을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이행하면은 이제 굉장히 효율적이고 이제 합리적이다라고 하면서 관료제가 합리적인 형태의 기업 형태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관료제 부분에 대해서는 관료제가 어떤 특징인지에 대해서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관료제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명확하다. 그리고 문서 작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상급자에게 보고하기 위해서는 구두로 요즘에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문제 때문에 문서로 이제 전달하지 않고 구두로 이제 전달하는 식으로 회사 관행을 많이 바꾸고들 있어요.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문서로 모든 거는 다 문서로 보고할 수 있게끔 뭔가 위계를 설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제 올리는 그런 탑다운 방식을 사용을 하였고 또 어떤 과업 전문화하고 규격화하고 표준화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너무 관료제가 이렇게 되어 있다 보면은 이제 어떻게 피라미드로 많이 설명을 하는데 너무 경직되어 있어요. 사실 자세히 보면은 이제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는 조직이라는 것은 알겠지만은 너무 이제 경직 조직 자체가 경직되어 있고 굉장히 안일해집니다. 안일해지면서 뭔가 변화나 개혁을 하려고 시도를 하지 않고 그리고 어떤 문서 보고를 위한 문서 또 이제 뭐 결제를 하기 위해서 또 문서를 올리고 그걸 확인받기 위해서 또 문서를 작업을 하는 그런 식으로 효율적이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오히려 비효율적이게 되면서 굉장히 너무나도 이제 그 관료제에 대한 이제 비판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후세에는 나중에는 좀 이제 유기적인 그런 경영 구조가 조금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기업에게는 훨씬 더 적합하다. 이제 특히 보통 이제 이런 관료제 구조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에서 많이 나타나는 구조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통제라는 이제 그런 기재가 가장 많이 발동하는 그런 조직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막스 베버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기 때문에 관료제의 특징이 무엇인지 굉장히 딱딱하고 규격화되어 있고 기능이 분화되어 있고 문서로 작업이 되면서 위계 질서가 있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은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는 지금까지 고전학파에 대해서 테일러 포드, 페이얼, 그 다음에 막스 베버 이 네 가지 대표적인 학자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고전 학파가 아니라 다음 시간에는 인간관계 학파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고전 학파에서는 뭔가 규격화시키고 부품도 표준화시키고 테일러 같은 경우는 시간 동작 연구도 하기 때문에 뭔가 기능이 분화되어 있고 이런 느낌이라면 뭔가 인간을 너무 기계적으로 보고 이제 뭔가 딱딱하게 이제 이렇게 기업을 운영한 느낌이 들었더라면은 인간관계 학파에 에서는 인간에게 이제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연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인간관계 학파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부터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